성도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뉴스, 내 손안의 TV 클릭뉴스입니다. 포항에 있는 한 교회가 특별한 손님과 귀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경북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오천남부교회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CTS 콜링갓의 진행자 브라이언 박 목사입니다. 바쁜 사역 스케줄에도 포항 지역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달음에 이곳을 찾았습니다. 성전 곳곳이 성도들을 환영하는 문구로 가득 차 있는 이곳에서 한동대학교 이지선 교수에 이어 브라이언 박 목사 초청 부흥 집회가 마련됐습니다. 예배를 찬양과 기도로 준비하는 브라이언 박 목사 부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간구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묻어납니다. 같은 시간 교회 주방에는 맛있는 점심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오전 부흥회를 마친 후 정성스럽게 준비된 점심 식사를 나누며 귀한 교제가 이어졌습니다. 이 시간도 귀한 거 저들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묵고 건강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오직 예수만이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해찬 나누는 것이 우리가 많이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성만찬을 통해서 또 식단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알아가면서 사랑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뜻깊었고 같이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저에게 너무나 참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주님의 식탁이 주시는 힘으로 오후 부흥회가 이어졌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부족한 믿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천남부교회는 곳곳에서 찾아온 성도들을 본교회 성도 못지않게 섬기며 사랑으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섬김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 이렇게 부흥성회를 맞이해서 지역의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섬길 수 있고 또 귀한 육신의 양식으로 섬기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의 기간 동안 함께 나누고 예배드린 시간이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됐기를 바라봅니다.